근데 건강한 사람들 책은 베개라 베개. 잔머리만 좋아. 잔머리만 좋지. 잔머리만 좋아가 지금. 와보이스 업상. 안녕하세요, 와보이스 샤조 유 현진입니다. 예. 반하는 표 녹음 단계. 그러니까 코너 멤버 다음에 뭔 일이죠? 네, 소소. 나이때 기막뜨는다けど. 오늘은 와보이스 的には、つい3年前に違うメンバーで紹介した今日は岩国シャクロクジ8回な。 前に 来てます。気が遠くなるよ。うん、でしょ。その時にはモノレールがなかったの。ああ、新しくできた。はい。で、それは置いといて登る。登ったんでしょ、もう。モノレール乗った。いや、こうやっぱ風情があるじゃん。俺はさ、ほら、前回登ったから。え、そんなないでしょ。あ、그런 거 없지。그런 거 없지。モノレールを、あの、体験する人も必要だから。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둘은 계단이고 그래서 여행은 모노레일. 네. 일단은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모노레일 탈 겁니다. 見てください。これ。これ上がれるの？90度ですか？90度じゃない。全然90度じゃない。90度の階段登れないから。45度ぐらいあるんですよ。1個聞いていいですか？これもともとなんでここが有名なんですか？イバグっていう意味が。イバグっていう喋る。 この階段の歴史ね。この階段は昔避難民たちがほら、不動産土地狭いや。いっぱい避難してきて、住む家がなかったんで、斜面を全部削ってから家を作ったわけない。ここら辺全部はね。で、この階段が入り口、その村の。それまだ残ってる？そうそうそうそう、そのまま残ってて、井戸もあるじゃん。だからここ降りないと水が汲めない。井戸上から下流れちゃうから。今もじゃない。今そんな現代じゃねえよ。浄水道あるから。 わあすごい。水はあります。水あるね。うん、水ある。うん。昔はこれで水汲まないで。井戸初めて見たかもです。で、ここで汲んでこうやって行って上がっていかないで。で、イバグっていうのはその両側におばあさんとかおじいさんとかが座って道を挟んで話し合うっていうのがイバグなんだ。ああ、なるほど。喋り合う。そういう道ですよって。はい。見るのと上がるの全然ちゃうやん。ちょっと誰か。 大丈夫かみんな。もうみんなっていうかこれがダ�目だよ。一緒。はい。いやいや病人病人病人病人。ここにアートショップ。여기서한국말로조금만이라고기여기가원래피난민들이오는데이라한마디올라와야돼요비시작유다해힘들지 옛날에는 이거 피난민들 사는 집까지 가려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었어 이거. 끝까지요? 끝까지. 스토리 덜이 놓고 살았대. 그죠? 괜찮아 얘. 괜찮아 얘. 괜찮아 얘. 예 예. 출강 기다가나. 있지. 맞아 맞아요. 네, 뭐 그거라 해뭐 히로바가 되기때. 네. 오이. 오.上からもっと綺麗そう. 대체 ここはでしょ? 고마오고마오크리でしょ? 네. 팍팍팍. 走ってるように見えてるかもですよ。あとこうやった方がいいんちゃいます？編集した時にちょっと再生。ああ、チャンナンカ。選ぼしじ。よし、新しいお店じゃないけど、あれなかった？チャンナンカンボックス。え、おもちゃ屋さんですか？おもちゃ屋さん。すごい。べっこう飴の匂いがする。これここ売ってるって。体験してみようよ。体験とかできるんですか？ 두 분이서 같이 하셔야 되네요. 네, 같이 해도 돼요? 네, 네. 네. 우리 나마이가? 달고나. 달고나. 근데 부산에서는 쪽자. 어... 쪽자 앤 똥까자. 똥까자. 똥까자는 좀 얘기가 좀 그런데. 옛날 과자. 옛날 과자. 옛날 과자. 사또아메. 사또니 소우다오 이래. 내가 학교 다닐 적에는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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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인지 나 모르는데 나 50원. 아, 제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안 나네요. 이거 문방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 밖에 원래 연탄 불러놓고. 아, 밖에서. 연탄 하루에서 옛날에 해먹었거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잘한다. 어, 긁어내기도, 긁어내기도. 잘한다, 잘한다. 긁어내세요, 긁어내세요, 긁어내세요.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내세요. 어. 겨우 아시모 대모 스카우나. 아, 저. 오. 에, 하지메테. 예. 형진 뭐 20년 ぶり ぐらい. 와, 우리 本当に 久しぶり. 20년 ぶり ぐらい かも. 本当に. 어. 지금 오요 가라. 오.
아직 안 굳었지? 근데 오늘 이게 달고나 체험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거 얼마예요? 두 개에 3,000원이네. 아, 그때 50원이었나? 옛날에 50원.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이 꽃은 그죠? 60대 올랐네. 먹을게만. 하나 큰 가야 비슷한 한 것. 아마 야로. 손나 간지 이끼는다. 빠리빠리빠리 때. 아, 옛날 맛 난다. 진짜 맛있다. 옛날 느낌이다 진짜. 살짝 쓴맛 나요. 나 울어도 돼? 울어도 돼? 너무 오래간만이다. 난 괜찮아. 계산해 주세요. 잠깐만요. 매끄럽게 하치까이당. 기다. 예. 우찌하와세로. 실제로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옛날 여기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부산 현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와서 속에 계단 올라와서 오케이. 그런데 유튜브 말고 저희 방송 리포터도 되겠다. 진짜. 뜨거운 말 한마디. 뜨거운 말 한마디. 히도고도. 하이 히도고도. 하이 히도고도. 선생님은 진짜 이름이 있나? 사태가 너나무 되실까? 선생님 이름이었다가 질문할때 이름이란데서 언니 뜨거운 한마디. 올해 부산 와이시대 구다사이 때 이유요. 우와 나가 누르니 남들 주머니 맨날 이거 삼겹살 맛있으려다가 여자 부산 부산도 삼겹살 오시냐? 오시겠죠. 자, 그래도 이거 부산 삼겹살 최고! 야대 했는데 모노레일은 도착 와 그거가 160주 하지담매 중간이 도시다 다 해야다 여기 카메라 보고 유산 카메라 보고 한번 어지러워 뭐 하는 거 한번 찍을게요 이렇게 마세요 3, 2, 1 잠깐만 대단하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코코니 아 힘들게 보세요 예! 싫어. 예뻐요. 가만들어. 먹방만 불러주세요. 논담이야? 안 돼. 논담. 와, 예쁘다. 예쁘다. 도착 했습니다. 이바그. 공작소 はい 공작소 になるんですけど何が工作してるのかはちょっと見ないとあれですけど 천천히 잘 안 들려요. 끊어. 아이 자 포즈 시켜요. 하이 치즈. 오늘 밥 먹으니까. 아 뭐냐고 자니까. 공유 한참 있을까? 예. 예. 아 뭐 야리 딱네. 똑바로 해라. 아니 나 안 해. 니가 말 해. 아 뭐 별로. 윤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낙서만 해가지 나. 이거 책은 용도 안 하. 이렇게.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똑똑하네요 그래 볼래? 얼마나 대단한 줄 아나? 공부한 안 사는데 책은 베개라 베개 잔머리만 좋아 잔머리만 좋지 잔머리만 좋아가지고 짠짠 모노레일 이거 생기고 나서 동네 사람들 엄청 편해졌어 모노레일 무료로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아 무료로? 네, 여름에는 밤 9시까지 네, 겨울에는 8시까지 8명 제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나? 하나 둘 셋 넷 아 죄송합니다 아까 내 샤미타 이거 미쳤다까이 제트코스터 미타이 제트코스터 맘에 안 되세요 그 몸 더 무섭잖아 아 저도 보이나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이리스는 코니 규코 와이 규소 와이 좀 뭔가 하리키테타데죠 そうねわーとかイエーとか言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逆者し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大きめにしてた理由があるんですよね今日は韓国のKBSテレビの撮影があって同行取材という感じで来ました
撮影をしていて、ちょっとね緊張しいの、だけどちょっと面白く出来上がったんじゃないかな。うちで流すのとテレビで流れるのとか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韓国語混じりでからちょっと頑張りよったけどね。以上、ワボイソプサンでした。バイバイ。動画を見てくれてどうもありがとう。チャンネル登録、高評価もよろしくね。せーの、ワボワボウさん、ワボワボウさん、ワボワボウさん。부산초량의이바굿길많은사람들이찾고있는이곳은골목마다옛추억과역사가깃들어있는지역명소인데요이곳에서특별한여행가들을만났습니다일본인들인데요안녕하세요와보이소사조유현진입니다예자연스럽게 방송을진행하는사람들일본인들과한국인한명으로구성된부산전문크리에이터들입니다한국분도계셔서부산토박이분계셔서같이안내를하면서일본분이랑부산을좋아하는분들한테부산의매력을알리고싶어서이렇게나와서촬영하고있어요영도희녀울마을송도해수욕장등어제부산의명소들만다니고있다는일본인크리에이터들부산사랑팀부산에살다이곳의매력에푹빠졌던이들은직접관광지를방문하고여행정보를소개하며부산알리기에힘쓰고있습니다오늘의첫촬영지인168계단한국전쟁시절피란민들이사용했던곳인데요경사는높지만이곳의역사를조금이라도배우고싶어직접올라가봅니다힘들지 옛날에는이거피난민들사는집까지가려면무조건올라가야되는계단이었어이거끝까지요끝까지아까우물봤지물을묻히고올라가야돼 높고가파른경사의168계단지금보다훨씬힘들었을피난민들의삶을잠시나마느껴보는데요아니요팡이런경험은모두현지에와봐야알수있는것들입니다부산현지느낌을느낄수있는데저희가직접와서석에계단올라가서 힘드셨나봐요 힘들어 직접소개할수있어서너무좋은것같아요두번째촬영지인한소품가게70, 80년대장난감등추억의볼거리가많은곳인데요흥미로운이곳을좀더속속들이살펴보기로합니다달고나달고나근데부산에서는쪽자쪽자예똥까자똥까자똥까자는좀맥과메이곳에선달고나체험도할수있는데요일본인유씨에게는색다른경험으로한국인현진씨에게애틋한추억으로다가오겠죠자연스럽게문화교류를할수있는시간이되겠어요저거참맛있는데 어느덧완성된유씨의첫달고나곧바로한입맛보는데요아옛날맛난다진짜맛있다옛날느낌이다진짜애드립이랑라이브로그냥다합니다예기본적인내용만위치선정이나아니면은좀중간에들려야될곳만저희가만들고그다음에는알아서가다가보면들어가고싶은데들어가고보고싶은거보고멈추고싶으면멈추고그런느낌입니다자유롭네요네완전자유로워요부산이바굿길여행의마지막코스무료로상시운행되는이곳의명물모노레일입니다설레는마음을안고내부로들어가보는데요창문으로펼쳐지는아름다운바다풍경이펼쳐지는데요촬영을하면서부산사랑팀은또한번부산의매력에빠집니다드디어모든촬영이끝났는데요이죠마무리 감사합니다바이바이
오늘도 방송을 통해 부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산 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한국 사람한테도 부산을 알려주고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도 그렇고 좀 전 세계에 부산 매력을 좀 발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